예, 오늘은 썰렁부자 가족이 햄스터 레이의 새 보금자리를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레이야, 조금만 기다려라. 썰렁 아들은 골판지로 레이의 새로운 집을 만들고 있고, 썰렁 엄마는 보드를 활용해서 레이의 바닥재, 집 밑에 깔 바닥재를 만들었습니다. 네, 수족관에 레이 집을 새롭게 꾸며줄 건데요. 네, 뒷면 벽에 하얀 종이도 좀 붙여주고 화사하게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썰렁 엄마가 만든 바닥재를 먼저 깔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재 위에 베딩을 넣고 골고루 펴서 푹신푹신하게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썰렁 아들 잘하고 있다. 탈탈 털어놓고 있는 썰렁 아들. 네, 썰렁 아들이 골고루 손으로 펴서 잘 깔아주고 있습니다. 썰렁 아들 잘한다. 네, 그리고 썰렁 아들이 만들어준 골판지 집을 벽면 구석 쪽에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채팟기와 모래전도 다시 보시는 것 같이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급수대, 그리고 코코넛 보금자리도 새롭게 제가 구매를 해서 넣어주었습니다. 레이가 참 새로운 집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될 텐데요. 레이가 새로운 집에 좀 관심을 갖기 시작하네요. 네, 레이가 새로운 집 중에 특히 코코넛 지금 보금자리를 좋아하네요. 썰렁 아들 고마워. 새로운 집 만들어줬어. 앗! 미름도 주네. 고마워 고마워. 땡큐. 냠냠. 레이야, 새로운 집에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살아라. 예,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